민글라바, 안녕하세요. 미얀마 사는 여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릴 영상은요, 미얀마 라면 뽀개기인데요. 지금 현재 제 손에는 김치라면이 들려있는데요. 이건 한국산이 아니고요, 미얀마에서 생산한 김치라면입니다. 미얀마 분들이 김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신데요. 그 이유인즉슨 샨쪽에서 먹는 미얀마 김치 종류가 한국 김치와 굉장히 맛이 비슷해요. 그래서 한국인인 제가 먹어봐도 김치 없이 이것만 먹고도 살겠구나 싶을 정도로 맛이 많이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한국적인 맛에 조금 더 가미를 한 건지, 아니면은 샨족 음식에다가 고춧가루를 조금 넣고 만들어진 라면인지 궁금해서 사와봤습니다. 이거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짜잔, 아침에 조식으로 제가 먹은 모인가가 라면으로 있습니다. 이 모인가 라면은 사실 주변에서 먹는 걸 아직 한 번도 보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이 봉투를 흔들 때마다 자꾸 국수가 이렇게 떨어져요. 아직 포장 상태가 좀 좋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먹어볼 만은 하겠다 싶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골랐고요. 다음에 짜잔, 저 사실 여기 이거 보고 깜짝 놀란 게, 여기에 써 있는 게 오스테틱 코리안 스타일이라고 써 있는데 김치라면. 아, 김치라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김치라면 조금 더 찾아보면 다섯 개 여섯 개 나올 수도 있겠어요, 미얀마 생산으로.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시티마트에서 팔고 있는, 대형마트에서 팔고 있는 김치라면 두 종류 맛 비교해 보려고 사왔고요. 그 다음에 짜잔, 싱싱에서 나온 똠양 라면입니다. 미얀마 분들은 태국 음식 정말 좋아하세요. 근데 그 좋아하는 이유가, 제가 먹어보면 미얀마 분들이 좋아하시는 맵고 짜면서 달콤하면서, 그러면서 또 이제 워낙에 비빔 종류를 좋아하시는데 그 비빔 그런 맛도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똠양 라면은 무조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골라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사무실에서 친구들이 아침에 몰래 숨어서 먹더라고요. 자주 먹는 걸 발견했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맛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여기 그림에 이게 개 발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개발 맛이 나는지도 궁금도 하고, 또 여기 보시면은 뭐 색깔이라든지 첨가물이 따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써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첨가물이 안 들어간 맛은 어떤 건지, 저희는 사실 MSG 라면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게 뭐 MSG는 넣었지만 첨가물 어떤 색소도 넣지 않았다고 하니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요야, 전통 방법으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회사 이름은 요야예요. 전통적인. 그래서 이 국물에도 그려져 있듯이 생선 국물로 만든 라면입니다. 모인가랑은 조금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모인가에는 이 죽순이 안 들어가는데, 여기 보시면 죽순 그림이 여기 이렇게 그려져 있죠. 사실 제가 죽순에 살짝 약한데 여기 미얀마 죽순이 약간 특이한 향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요리를 해서 먹느냐에 따라서 이게 아 먹을 수 있다, 아 먹을 수 없겠다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이 사실 저는 이 죽순 때문에 궁금해서 사온 것도 있어요. 죽순이 들어간 라면, 이게 설마 이 향이 여기서 날까 싶기도 하고. 여러분, 제가 김치라면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금방 끓여서 따끈따끈한데요, 사실 끓이면서 약간 의문이 들었어요. 스프가 총 세 종류가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종류가 조금 기름져 보이고 한국 소스 느낌은 아니라서, 약간 미얀마 스타일이라서 이게 과연 김치 맛이 날까 싶었지만 아직 맛은 보지 않았습니다. 한번 맛을 볼게요. 김치 맛은 나요. 김치라면 맛하고 거의 비슷해요. 근데 조금 더 자극적인 맛? 그런 것 같아요. 조금 더 자극적인 짠맛이 조금 강해요. 제가 물 조절은 정확하게 여기 써있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했는데, 면발은 우선 기본적인 한국 면발 스타일인데요. 한국 면발보다 좀 얇네요. 얇고, 그리고 김치라면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정말 비슷해요. 만약에 체류하시다가 돈도 없고 나가서 사 먹고 싶지도 않고 뭐 그럴 경우에는 이런 거, 이 김치라면 몇 봉지 사다 놓고 한국 라면 먹듯이 먹으면 되겠어요. 왜냐면 한국 라면이 한 1500짜 정도 하고 이 김치라면은 한 500짜 정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배 차이잖아요.
태백 차이면은 굳이 맛이 비슷하면 한국 근지라면을 사 먹을 필요는 없겠죠? 현지에서? 근데 맛은 많이 비슷해요. 완전히 똑같은 맛은 아니고 많이 비슷해요. 그래서 근데 면발이 아쉽다. 면발이 약간 한국 면발처럼 약간 꼬독꼬독한 게 아니고 그냥 약간 뭐라 그러지? 힘이 없이 끊어져요. 힘이 없이 끊어져서 그 면발에서 차이가 좀 있고 그리고 좀 약간 자극적인 맛을 조금 줄이고 신맛을 조금 더 늘리면 저는 입맛에 맞을 것 같아요. 마루피 먹기만 하네요. 근데 여기다 계란 풀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다 계란 풀면 뭔가 익숙하지 않은 맛이 나올 것 같다. 별 다섯 개. 별 다섯 개. 별 3개 반. 왜냐면 면발 때문에. 면발은 끊어져, 뚝뚝. 약간 면발이 기술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는. 그래서 1.5가 마이너스 됐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푹 얼큰하게 시원한 맛은 없어요. 그냥, 시큼하다. 시큼하다. 그런 정도? 네, 이번에는 이 와라 김치라면을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약간 보시면은 느끼시겠지만은 막 라면이 면발이 엄청 짜게져 있어요. 막 엄청 끊어져 있어갖고 그 대신에 여기는 김치 이런 배추잎 같은 게 안에서 조그만 게 돌아다녀요. 아까 전에 이 케이미 김치라면에서는 그런 김치 쪼가리 조그만 건더기가 안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이 와라는 조금 돌아다녀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근데 향은 약간 이상해. 향 약간 이상해. 여기 약간 향해서 지금 애를. 아이고 이상해. 왜 분명히 김치 카오세 뼈라고 써있거든요. 김치 라면이라고 써있는데 아 내가 잘못 본 거 아닌데 여기 미얀마말로도 써있고 여기에도 영어로도 써있는데 이거 김치 맛이 안 나. 김치 맛 안 나고 아 뭐라고 말을 못 하겠네? 이 정확한 말을 아 그런 거 있잖아요. 아 김치를 처음 담가본 사람이 김치를 담갔을 때 나오는 그 김치에서 되게 어색하고 미묘한 맛 그게 여기서 나요. 조금 전에 여기는 이거는 괜찮았거든요. 진짜 비슷했어요. 많이 3.5나 받았으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거는 사실 1.5? 1.5도 못 주겠어. 약간 이상한 향나. 여기다 뭘 넣은 거지? 아니 여기 보면 뭐 이렇게 막 그렇게 막 특이한 거 들어간 건 아닌데 너무 이렇게 간장 향이 확 난다고 해야 되나? 라면에서 막 간장을 들이부은 듯한 그런 맛? 김치를 소금으로 간 안 하고 간장으로 간을 했나? 그래서 이런 맛인가? 아, 나 이거 안 먹을래. 이건 진짜 맛없어. 이거 진짜로 맛없어. 왜냐면 정말 배가 고프면 먹겠는데 이 맛은 조금 아닌 것 같아. 얘는 미안하지만 다시는 안 사는 걸로. 신신 버미델리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지금 색상은 약간 기름기 고추기름이 있는데요. 향은 나쁘지 않아요. 향은 나쁘지 않고 근데 게살은 어디를 눈을 씻고 찾아봐도 나오지 않아요. 게살은 없어요.
전형적인 MSG가 풍부한 그런 맛? 좋네요. 자, 여기다 이렇게 세워놓고. 세워놓고. 간을 보면. 이 버미셀리 이 쌀국수 특징이 얇은 면이 저는 정말 좋아요. 소화도 잘 되고, 나중에 뭐 다른 걸 먹었을 때 거부감이 없어요. 다른 어떤 양념하고 섞어도 이 얇은 면이 양념을 잘 흡수를 해서 어떤 양념을 해서 비벼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그 대신 특유의 버미셀리만의 향이 있어요. 약간 쌀 냄새? 약간 누른 쌀 냄새? 누룽지 냄새 같기도 하고.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대신에 여기다가 뭔가를 올려 먹어야지 이게 맛이 좀 더 풍부해질 것 같은? 약간 이거 하나 단품만 먹으면 약간 허전해요. 왜냐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버미셀리만 들어있으니까. 이거 진짜 쌌거든요. 350자신가 밖에 안 했어요. 개인적으로 여기다가 약간 달걀도 풀어놓고 파도 조금 넣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얘는. 아, 얘는 좀 에러였고. 근데 이게 버미셀리가 국물을 엄청 빨리 흡수하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국물이 빡빡빡빡 줄고 있어요. 이거 가격 대비 350, 250 파는 데마다 한 100자에서 50자짜리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때 스티마트에서 살 때 슈퍼마켓에서 살 때 이게 없었어요. 그래서 앞에 구멍 가게에서 샀더니 150. 근데 어찌됐건 간에 약간 느끼한 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서 얘한테 점수를 매긴다면 한 3점? 3점 정도 주고 싶어요. 왜냐면 왜 2점이 모자라냐면 걔 있다면서요. 걔만 난다면서요. 걔맛 하나도 안 나. 그림만 이거 과대 광고야. 걔맛 하나도 안 나면서 향이라도 좀 나게 해주지. 향 하나도 안 나는데. 짜잔, 제가 이 국수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게 뭐인가라고 어디에도 써있진 않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이 빼쪽 이 콩튀김 때문에 뭐인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냥 글을 읽어보니까 매운맛이라고만 써있지 어디에도 뭐인가라고 써있진 않아요. 그리고 뒤에 포함되는 재료를 보니까 피쉬 플레이버는 들어있는데 뭐 뭐인가에 들어가는 콩이라든지 기타 등등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생선 국물 약간 라카인족의 그 라카인족 국수 그런 맛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먹어보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 먼저 말씀해 드릴게요.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동남아 특유 향 싫어하시는 분들 이건 드시지 마세요. 근데 동남아 특유의 향 나 정말 좋아한다. 나 어떤 것도 잘 먹어 하시는 분들이 이거 드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게 특유의 동남아 꼬리꼬리한 냄새가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좀 감안을 하시고. 후춧가루 향이 확 오네요. 코코 막 쳐. 후춧가루 향이 엄청 세다. 이거 후춧가루 향이. 이것도 좀 전에 먹은 버미셀리랑 똑같은 면인데 이게 조금 더 두껍네요. 그리고 얘 왜 이렇게 맵지? 약간 맵네? 후추 향으로 맵게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춧가루가 따로 막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진 않은데 두문두문 이 안에서 라카인족 그 분쟁 중인 라카인족 아시죠? 미얀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종족 국수 맛이 나네요. 근데 이거는 맛은 있어. 사실 이거랑 어느 게 더 맛있냐면 이게 더 맛있어요. 확실히 이게 더 맛있어. 왜냐면 얘는 너무 단순한 맛이고 얘는 약간 후추도 들어가고 약간 비릿비릿 꼬릿꼬릿한 냄새도 들어가고 그래서 얘는 좀 다양한 맛. 자, 똠양 라면이 돌아왔습니다. 사실 제가 제일 기대했던 맛이에요.
똠얌꿍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라면에 기대가 커요. 미얀마에서 생산한 똠얌꿍 라면. 맞죠? 똠얌, 꿍, 맞네요. 네. 오, 맛있어. 맛있다. 이거는 진짜 맛있어요. 이건 제가 태국에서 사 먹던 똠얌꿍 라면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비슷하고, 아까 전에 이 싱싱 같은 회사잖아요. 맞죠? 같은 회사. 같은 회사인데, 이 같은 회사에서 만든 거 치고 굉장히 퀄리티가 달라. 얘는 굉장히 나쁘지 않은 퀄리티. 좋아, 좋아, 좋아. 사 먹을 거야, 또. 근데 이거는 정말 쩐이 없다. 내 주머니에 뭐 먼지밖에 안 나온다 할때 돈이 정말 없으면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맛. 안 보이네. 자, 이렇게 해서. 이건 진짜 맛있어. 먹을만 해요. 오히려 김치라면보다 이게 낫다. 왜냐면 김치라면은 면 때문에 어색했는데. 근데 이거는 개인 차니까 먹어보고 누구는 맛있을 수도 있고 누구는 맛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똠얌꿍을 좋아하고 또 신맛도 좋아하는 사람이랑 이거 해장하기 좋겠다. 아침에 술 먹은 사람들 해장하기에 사실 김치라면 아까 그것보다 이게 나은 것 같아요. 좋네요, 이거는. 이거는 4.5. 4.5. 싱싱 똠양 라면 4.5. 라면 끓이다가 시간 다 가겠네. 자, 좀 전에 생선 국물 라면 대신에 여기 그려진 대로 죽순, 여기 절임, 죽순 절임 들어갔을까봐 제가 걱정됐다고 했던 그 라면이 마지막으로 돌아왔어요. 향은 이미 저는 눈치를 챘어요, 이 향을 맡고. 아, 이 안에 죽순이 들어갔구나. 죽순 절임이 들어갔구나. 먹어보겠습니다. 먹고 싶어. 먹고 싶은 맛이 아니에요. 왜냐면 나 이거 뭔지 아는데, 그러니까 제가 싫어하는 향 특유의 한국 분들이 또 많이 못 드세요, 이 죽순 절임은. 왜냐면 이게 친마이애쪼라고 그 미얀마 특유하게 되게 쉬면서 볶으면은 신맛이 쫙 올라오는 그런 야채가 있어요. 그 야채를 여기 응애삐라고 하는 간장 뭐 된장 같은 종류죠? 그거랑 같이 타타타타타 볶아갖고 새우가루 넣고 이 대나무 죽순 절임을 쫙 잘라갖고 같이 타타타타 볶아요, 기름이랑. 볶으면은 그렇게 맛있어요. 그렇게 맛있는데 가끔 이 어떤 죽순 절임을 쓰냐에 따라서 막 한국 분들이 훅 이렇게 하시거든요. 훅 오면서 이렇게 욱욱욱 하세요. 근데 이게 그 죽순이 어떤 거에 따라서 맛이 그래요. 달라져요. 되게 심하게 달라져요. 어떤 거는 너무 맛있다 하고 먹을 수 있고, 어떤 거 향이 너무 강해갖고, 저래저래저래 고개를 막 이렇게 흔드시는데, 사실 저도 그래요. 이 죽순 절임 향이 여기서 되게 많이 나고, 그리고 이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그러면 이 국물이 달아. 단데? 이 죽순 절임 맛도 나. 그 비위에는 살짝 안 맞아. 그리고 생선 베이스가 있는데 이 베이스가 생선 베이스가 얼큰한 게 아니고 우리는 매운탕 같이 얼큰한 거, 어죽 같은 거다 생선 요리는 얼큰하게 먹지 막 달게 먹진 않잖아요. 뭐 생선 간장 조림 그건 간장하고 고춧가루에다가 고추도 청양고추도 차차차차차 썰어 넣잖아요. 근데 얘는 얼큰한 맛보다는 요 죽순 절임 그리고 생선 베이스 그리고 단맛. 그러니까
얘는 제가 한국인 입장에서 먹어봤을 때 2점? 사실 먹고 싶진 않아요. 다시 먹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먹어봤던 거를 이제 종합을 해보면 사실 이거는 1.5 줘야 돼. 근데 이게 1.5 주기에는 국물 맛이 약간 다양해, 풍부해. 그러니까 2점은 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킵해놓고 이렇게 오늘 먹었던 라면 중에 제일 맛있는 거 고르라고 하면은 이 똠양 진짜 맛있었어요. 이거는 또 사 먹을 맛. 가격 대비 진짜 좋아요, 가성비. 그리고 이 김치라면은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면발이 약간 좀 고쳐졌으면 훨씬 더 한국 김치라면 비슷할 것 같다. 아마 미얀마 분들이 그 면을 좋아하시는 거일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근데 제일 맛있는 건 이 똠양 라면이었고, 그 다음에 최악은 아까 전에 다 말씀드렸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같이 시청을 해주신 여러분께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라면들이 맛은 그렇게 막 엄청 있진 않았지만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었고, 또 미얀마에 많은 분들이 더 요식업계에 종사하시면서 좋은 성과를 내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